오늘은 제3과 대표명, 책에는 12과로 되어 있는데 3과입니다. 앞에 구절 12과에 2과하고 1과 이렇게 성경 구절 한번 읽으면서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부터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의 사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하면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는지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일과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다뤘어요. 생명. 생명은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이어진 상태를 생명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혼의 관계에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는 값으로 뭘 받았다고요? 값으로? 얘기 크게 합시다. 사망을 받았어. 그 사망. 죄에 쌓은 사망. 예, 사망을 받았어. 사망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이혼의 관계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 그러면은 육체도 하나님하고 위험의 관계가 되고 우리 영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끊겼으니까 위험의 관계가 된 거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사망세계다. 사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생명이다. 이 개념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조금 두리뭉실하게 그동안에 해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일괄성 있게 전체적으로 이어집니다. 12. 이제 오늘은 대표작입니다. 최근에 12과로 있는데 3과입니다. 3과. 대표작. 구원 일괄성 과거 받은 권 대표작 3과. 기억할 성구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이것을 기억할 성구는 다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안 되면 계속 외워야 돼요. 이게 그 원리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저기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런 게 이게 자기가 외울 수 있는 데까지 끊고 거기까지 외운 다음에 또 다음 부분에 외우고 이어서 계속해서 앞에 뒤에 다 이렇게 주소를 붙여주는 게 연상이 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연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으로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이것은 필이요. 배워야 돼요. 필이 다. 세 가지 지금 세 구절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놓고 기본적인 그 요절이잖아요. 요절을 놓고 그것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를 이라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읽으면서 던져요. 질문을 자기가 스스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맥을 살펴서 이게 앞뒤 문맥을 살펴가지고 본문을 이해할 때 그러면 그 본문에서 보이는 면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고 그러면 실제 그게 뭐고 그러면 실제인데 이것이 내게서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지금 내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이 우리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 그걸 살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인도하고 그냥 인도하는
입장이고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위해서 이제 서기 위해서 이득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첫 번째 질문 한번 1번 하시죠. 누가? 하나님의 복을 준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담. 네, 아담. 근데 거기서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앞에 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이제 아담으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는 다음에 창조한 걸로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뭐냐? 이것을 질문인데요. 얘기해 보실까요? 다 같이. 생명과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거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제 두 번째가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되니까 땅에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1장 26절 우리 한번 잘 아는 부분인데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26절 같이 읽으십시다.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보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27절 한번 볼까요? 26절 맞죠? 27절 하나님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이 부분은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가 형상과 모양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뒤쪽에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부분들은 잘 기억을 안 하고 있어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많이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그 다음에 질문 3번 공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예, 아담에게 뭘 했어요?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네, 다스리라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하나님은 주인이잖아요 그럼 아담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누구 말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 말을 들어야지 주인 말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 말 안 들으면 주인이 뭐 들고 와요? 노예들한테? 채찍 들고 오잖아요. 주인 말 잡을 때는 주인의 사랑을 받아. 그게 생명이요, 일반 생명. 그런데
주인님만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원리대로 살아야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살 수 있는 일반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는 조건이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 4번 질문 넘어갑니다. 4번 질문 다른 걸 한번 해주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담에게 명령한 것은 어떤 언약에 의한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하고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한 분씩이라도 말씀하시고요. 예, 아담이 무엇의 대표자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피조물이죠. 네, 피조물이 대표자. 피조물이라고 하면 우주, 만물, 다, 산, 들, 짐승, 곤충, 나무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예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 언약을 맺은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의 대표자하고 맺은 언약이 대표자하고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언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설명을 또 이어서 좀 보고 주시죠. 이 성경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대표자인 아담 사람이 아담 사이의 일반 생명을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맺은 언약인데 이것을 대표 언약이라 한다.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반 생활의 법칙을 따라 살면 일반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일반 법칙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대표 언약이 파괴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짐으로 일반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면 그러지요. 그러니까 일반 생활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생활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죠. 아담이. 그 다음에 이어서 더 보시죠. 일반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일반 생명 용어가 생명은 사람이고 사랑의 관계고 일반이라고 하면은 모든 일반 동일하게 피조물 피조물 전체를 일반 아담이라고 더 사랑하고 동물이라고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일반 생명으로 해요. 우리가 용어를 앞에서 다 살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반 생명을 조건으로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대로 안 살면은 그 사랑을 빼앗겨. 예, 그 다음에 더 읽어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만물은 그 원리대로 사는 생활 가운데서 일반 생활을 법칙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예, 거기까지 뭐라고요? 그것을 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바다에 있는 공이 공중의 새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오면은 그 일반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게 원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버리고 미움의 관계로 가버리잖아요. 이어서 보시죠. 피조물 대표자인 아담이 원죄를 지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짐으로 일반 생명을 빼앗기게 되어 사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살았단 말은 하나님의 미움의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사망 가운데 사는데 우리의 영광 건기 아니라 근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요 돌아다녔어요 안 돌아다녔어요? 살아서 움직이고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영이 죽었다 육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살아서 움직이는 거고 목숨이 움직이는 거고 실제 육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겼고
육체고,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 사랑이 끊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겨서 미움에 가게 됐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사막 안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죄의 싹스, 뭐 죄를 지 원죄를 지으로 우리가 모든 마음이 받은 것이 사랑, 미움을 받은 것. 어떻게 보면 사랑 빼앗기고 사랑 버리고 미움의 자리에 앉으니. 목사님,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원죄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를 졌다고 그러는데 예. 이거는 일반 법칙을 어긴 것이 다 원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렇게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루시는 분은 원죄를... 스승 목사님, 이근영 목사님이 깨달으셔서 어쩐지 이렇게 오다 이제 그게 원래 맞게 이렇게 들려지고 성경 원칙에 봐도 그렇게 보여요. 선악과는 직접 따먹었어요? 어땠어요? 유혹받아서 따먹었죠. 아니, 직접 따먹었죠. 직접 따먹었어. 직접 지은 죄를 뭐라고 그래? 자범죄. 네, 스스로 자범죄. 스스로 자. 그러니까 그게 자범죄잖아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선악과를 원죄 자범죄 다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나눠서 보는 게 이게 원리를 보면 어때요? 이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게 있어. 근데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지. 일반 생활의 법칙. 그것이 주인하고 종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하고 종관계. 예, 더 읽어보시죠. 읽었을 때. 그 다음에, 예,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씀은 아담이 생명의 사람으로 있을 동안에는 여자와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키며 살았습니다. 예, 창세기 2장 15절에서 보니까 그러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 동편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을 두고 하는 말이 그 말씀이지요. 그때는 뭐라고요? 무슨 사람이었어요? 생명의 사람. 네, 생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의 사람이란 말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일반 영적인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예.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지으셨는지 밖에서 지으셨는지 좀 그 이제 본문에 보면 차례차례 나와요. 에덴 동산의 동산 동편에 조금 볼까요? 2장 2장 성경에서 차례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중에 설명. 예예예 예. 거기 보면은 금방 나와요. 8절에 볼까요? 네. 7절에는 이제 그 거꾸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8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에덴 동산 밖에서 지어서 아니 그렇게 사람을 먼저 지어가지고 예. 에덴 동산을 창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다음에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해놓고 예. 그 다음에 이끌어 이제 오늘 15절 나오죠? 15절요? 15절 오늘 방금 본 거 2장 15절 요한에게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창설해놓고 경제감을 지키게 하시고 거기 이제 15절이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보시다. 그러니까 창설한 사람 만들어서 밖에 이제 어디 장소는 몰라. 그러나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이끌어서 그곳에 뒀어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차례차례 보면은 전국하면 나와요. 아, 그 여러 가지 말을 썼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을 그러면 의문당하고 있으면 질문 서로 나누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걸 대화를 해야지 정리가 돼요. 다음에 제가 질문할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서로 나눠야지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런 중에 그 또 서로가 대화 중에서 깨우침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대화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사람은 에덴 동산을 동방에 창설했지요. 그 다음에 더 읽어볼까요? 이제 창세기 그 이어서 좀 읽어주시죠. 다른 거. 여호와 하나님의 신신 둘째 주 중에 뱀이 가장 한기어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창세기 3장 1절. 3장 1절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질문 5번 읽어주시죠. 이 성경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력한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뱀이죠. 그냥 뱀 아니에요. 본문에서,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그냥 뱀이 아니고 가장 강력한 뱀. 들짐승이군요. 네. 뱀인데 근데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앞에 보면은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뱀그리. 들짐승은 어디에 들짐승이? 에덴 동산 밭들. 이렇게 에덴 동산 들. 에덴 동산에서 밖에 들짐승. 이게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 그 다음에요, 6번 질문 읽어주시죠. 하시죠. 여자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까? 누구 말을 듣고 있었어요? 가장 강, 가장 강조한 들짐승의, 들짐승 뱀입니다. 네, 뱀의 말을 듣고 있었죠. 네. 질문 7번. 뱀은 여자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뭐라겠죠? 이제 우리가 봅시다. 성경 3장. 1절에 한번 1절 같이 읽으시죠. 아니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네, 네. 봤는데 거기서 보면 뭐라 그랬죠? 들짐승 뱀이 하는 말이 하나님 참으로 너희들 동산 모든 놈의 실과를 먹지 말아 하시더냐. 예,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뱀이 뭐 하나 집어넣었어요. 뭐 넣었어요? 모든 나무. 모든 나무를 네. 먹지 말라는 거. 네. 그걸 집어넣었어요, 살짝. 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선악 다 먹지, 선악과 먹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네. 네. 모든 나무라고 하지 않았죠. 네. 성경이. 네, 그 다음에 8번 보시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뱀이 하는 말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했네요.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선악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2장 17절. 2장 17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을 내가 먹는 날을 당신이 죽으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뭐라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고 근데 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뱀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예, 모두 이렇게 이제 살짝 붙여서 더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9번. 여자와 뱀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에덴 동산. 네, 에덴 동산으로 가야 돼요. 에덴 동산이 그럼 에덴 동산이 상징하는 게 뭐지? 에덴 모든 과일이 있고 천하가 되거든요.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에덴 동산 교회로 볼 수 있어요. 교회로 볼 수 있어요. 이제 7번 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요. 예, 10번 질문. 뱀은 본래 어디에서 살던 짐승입니까? 들에서 살았죠. 네, 예,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았어요. 11절 질문 11번. 에덴 동산의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침범해 와서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여자와 교제하고 있는 걸 알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담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뱀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태죠? 아담이 언약을 파괴했어요. 어, 무슨 언약이? 대표 언약. 대표 언약. 아, 대표 언약이 그러니까 대표 언약이 뭐였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정복하고 맨 처음에는 상륙하고 본성에서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리라는 부분이 있죠. 모든 것을. 근데 다스리지 못하는 게 보이잖아요. 누구를 못 다스렸어요? 하와를. 왜? 하와를 못 다스렸어요. 그리고 덧짐승이 에덴 동산에 침범했어요. 들어온 것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저기 그 아담이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거 없어요. 지키지 못한 거. 잠든 거예요. 잠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들짐승이 들어오고 뭐 저기 그 하와이 누구하고 얘기해? 대화를 해야 돼. 교제를 해야 돼. 아담하고 해야 되는데 뱀하고 그러니까 이 질문이 겹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뒤에 이제 질문 더 보고 나눕시다. 12번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여자를 다스리지 못함을 보아서 어떤 언약이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죠. 그러니까 예, 동료입니다. 그 설명도 읽어주시죠. 설명 다른 분 읽어주시죠. 이 성경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아서 아담은 생명의 사람이 아니라 사용의 사람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과 맺은 대표 언약이 파괴되어 일반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 가운데서 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네, 그게 무슨 죄예요? 그게 무슨 죄예요? 원죄예요. 네, 원죄. 대표 언약을 범함으로써 원죄. 그러니까 영이 죽고 육도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이 육체가 있잖아요. 육만세. 육. 그 다음에 영. 그러면 육이 성령. 성령의 역사를 영은 잘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따라가지. 육은 따라가요? 어느까지? 근데 육, 영은 계속 따라갈 수 있는데 육은 못 따라가. 육은 자꾸 따라가다가 못 따라가. 따라가다가 못 따라가다가 그러면 육은 피곤하면 어떻게 돼? 피곤하면 쉬어야죠. 자야 돼요. 잠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짓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 그리스도 안에서가 여기에 나온다. 선택하사 택하사 되죠. 이제 택하사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그 신성적 직분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직분인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선택했다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타락이 전제된 거야 안 돼? 전제 됐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직분은 예. 제사장. 와. 선지자 맞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왕직이 이게 세 가지가 포함된 그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제사장 왜 필요해? 선지자가 왜 필요? 직분.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말은 이 말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세계에서 이미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작정하시고 애정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해서 0하고 6이 있는데 계속 따라가지 못하게 육체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은 아담하고 하와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지킬 수 없도록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나올 것도 알고 만드셨겠죠? 선악과. 아니, 선악과는 아직 아니잖아요. 선악과 따먹기 먹기 전에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원죄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영도 죽고 육도 죽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저기 뭐냐면은 성자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이꼬르시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에게 그러면 아담은 어때요? 아담은 똑같지 않아. 아담 속에는 신의 생명적인 아들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위적인 아들, 하나님 아들로 직접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똑같이 나셨잖아요. 나오신 거고, 그 다음에 발세, 그 다음에 성도는 생추. 신적인 아들로 나왔기 때문에 본질하고 본성적인 면에서는 하나님하고 같아요. 거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그 속 왜 그러냐?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 씨가 들어가고 그 씨는 뭐냐? 하나님께서 났다 그러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그러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에게는 신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거룩하게 하시는 자 성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한 근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났다는 단어가 에크라는 단어예요. 에크. 헬라어로 에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 이렇게 근원적으로 원인을 나타내주는 그 단어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하고 성자를 뭐라고 불러?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왜? 예수님하고 우리가 뭐 형제라고 부르는 것 부끄러워? 왜? 아버지가 같으니까. 근데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능력적인 영광이 없는 거예요. 능력적인 게. 왜 그러냐면 타락에서 영을 구원해 놓으시고 육을 사망세계 허용해 놔가지고 우리에게 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내가 믿음을 써서 행위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영을 거듭나게 살려놓고 우리가 날마다 받는 구원 있잖아요. 행위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가 뱀이 와서 유혹할 때 그거 막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누가 결정해요? 예, 여자가 하잖아요. 아담이 하잖아요. 그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왜? 내 영광이 하늘의 것을 입을 건지 땅에 입을 것인지는 내가 결정해라고. 그런데 그 면에서 전체적인 면에 다 전체적으로 그 자유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근데 여기서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 원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잖아요. 원죄 지으니까 선악과 따먹는 것은 자본죄는 자동입니다. 마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허용하신 거죠. 네, 허용하셨는데 허용하신 이유가 우리를 그 부활하면 부활의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활의 차등 있죠 당연히. 고린도전서에 가면 예, 달과 별과 별의 밝기를 통해서 그 영광이 다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말씀 목사님들 말씀을 하시는 거는 지금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며 전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그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잖아요. 우리가 우리 죽었던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중생 그러잖아요. 중생. 그런 혹은 거듭나. 이것도 영이 거듭난 거. 이것은 뭐냐면 100% 뭐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저기 맨 처음에 소개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지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냐. 거기서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나오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작용해요?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것은 감동 주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감동을 주는 건 맞는데 영이 살아날 때 육도 죽고 영이 죽었잖아요. 육도 죽고 영도 죽었잖아요. 그러면 육의 마음이 믿으니까 영이 살아나요? 아니죠. 못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은 이것이 너에게서 난 거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예, 선물. 그러니까 그 믿음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육에 속하죠. 믿음. 이게 육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육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육에 죽은 이성이 마음이 믿으니까 영이 살아나 버렸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육을 움직일 수는 있어도 육은 영을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가 받은 구원 있잖아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나게 할 때는 100% 누구?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그거 포함돼야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좀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이것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셨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나요? 그 은혜잖아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못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원죄가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사 치러줬고 자본죄가 과거 현재 미래 끌어다가 형벌 받아줬고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믿음의 삶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 지켜갖고 내 것 대신 목사님 것 대신 사모님 것 대신 목사님 것 대신 이렇게 다 지켜서 나는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구원하신 것은 뭘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실제적으로 구원한 거 아니요. 내가 없었으니까 못 구해요. 못 구원해.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은 공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구원하신 것은요. 십자가상에서 구원하신 것은 뭐냐면은 법적으로 보죠. 공의의 법에서 법적으로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나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원에 가서 하나님의 공정한 법 앞에서 원죄값 죄값 치렀다? 자본죄값 치렀다?
율법을 완성했다. 그래서 의를 입혔다. 그것을 도장을 땅땅 찍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게 이제 영이 죽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이것은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신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예수님의 공의 목적으로 해놓은 것을 실제로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일을 거듭나게 해주는 것은 은혜 믿음으로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100%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근데 영만 살려놨어. 근데 육은 사망 안에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다음에 이제 거듭나고 나니까 천국도 믿어지고요. 지옥도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나 때문에 구원하신 것도 믿어지고요. 성경이 믿어져. 그것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 살아났으니까 천국 가요. 지옥 못 가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에 은혜 믿음으로 이미 내게 완성된 그 구원이 완성된 게 있다니까. 그건 공짜예요, 공짜. 그리고 에베소서 2장 9절에 가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행위란 말이 거기에 들어가요. 자라가지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단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물도 돈 주고 받나요? 믿음이라는 값을 주고 우리가 구원 받냐고. 값 없이.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야 돼요. 나눠. 우리가 저기 과거 받은 권을 갖잖아요. 네, 과거 받은 권은 은혜 믿음으로 내게 와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마 성령님이 와서 영을 살려놓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은혜 믿음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육으로 이때는 성령님이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진리를 깨우치고요. 가마 감동을 해줘요. 요 두 가지 일을 중생한 성도에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진리를 깨우쳐 주는데 내 속에서 양심이 없어. 그래 이렇게 가면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닌데 알잖아요. 양심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육이 이렇게 가면 내가 이게 좋아지는 게 있어. 이리 가. 그리고 나 미혹하잖아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갈 때도 있어 우리가. 그런데 어쨌든 그래. 그러면 내가 버리자. 죽고 그거 버리자. 그리고 믿음으로 가. 그럼 어쨌든 우리가 마귀 닮으면은 육이 커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제로 행위 믿음으로 살면은 영생의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영이 자라요. 신의 거룩함을 입어줘.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을 살려면서 육을 사망 가운데 두면서 거기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 영광을 내가 입고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되면은요 걱정중심이 없어요. 그게 우리 속에 이제 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 진리가 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찰칵하리라 그러잖아요. 죄를 지어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말씀대로 살아도 감사.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해코자 하고 뭐 하고 마귀 배우게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이용해 가지고 하늘에 그 입어가는 거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왜요? 마귀가 없으면은 우리가 영광을 못 입어.
그래서 이 땅에서도 가시, 우리 삶 속에서 상대간의 상호간의 가시가 또 필요한가 봐요. 근데 서로를 키워요. 네. 네. 근데 그 가시가 나올 때는 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끌려서 가. 끌려가지고 악한 것을 쏟아놔요. 가시로 찔러. 찔르는데 그 찔르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또 거기서 또 섭리하고 계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갇혀져 있는 그 마음 땅을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쟁기지라. 개강하라. 그래가지고 돌멩이도 꺼내고 가시나무도 꺼내고 바위뚱이도 꺼내고 그래서 뭐 만들라고? 옥토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뭘로? 하늘의 걸로 내 안에 심어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에 삼킨 바 되어져서 하늘의 걸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그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구성이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생명. 이게 뭐냐면 신의 씨잖아요. 신의 씨. 신의 씨인데 신씨인데 그놈은 뭐냐면 하나님의 씨니까 뭐냐면은 아들의 씨니까 아들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생명도 지금은 영육은 대부분 말해요. 근데 육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살덩어리하고 여기 우리 속에 이성하고 마음,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말하는 것도 이것도 육에 속하잖아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육하고 안 보이는 육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은 여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더 생각해서 나눠야 돼, 정확하게. 영은 보통 이제 우리가 쉽게 보이지 않는 영이 하잖아요. 안 보이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에 그거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이제 또 영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육체를 둘로 나눠요. 육을 둘로 나눠. 보이는 육하고 안 보이는 육하고. 안 보이는 육은 뭐예요? 마음. 아, 이성. 네, 여기 안 보이는 육. 말하는 거 육이에요, 뭐예요?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 그것도 육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육. 네, 보이지 않는 육. 보이는 육. 영도 그럼 두 가지를 안다면은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그 저기 한 그 생각으로 여기에서. 그게 영은. 영물 세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영물 세계는 우리가 보면은 육은 알겠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나눠지는데 이게 배를 다 바꿔야 돼. 바꿔야 되겠네. 말을 이게 늙었나 봐. 날라가지고. 이 하잖아요. 이게 물질 세계. 여기 영의 세계. 여기 신의 세계. 영물 세계라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물질 세계는 우리 육체잖아요. 네. 우주하고 지구하고. 그럼 영의 세계의 존재들이 뭐 있어요? 천사. 맞네. 천사가 타락한 이거 선천사하고 악천사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귀. 마귀지, 약한 천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택한 백성하고 택자 불택자. 네. 택자. 택자의 네. 영하고. 불택자예요. 이것도 이제 저기 이렇게 잘 안 나눠요. 저기 이것도 택자예요, 불택자예요. 그렇게. 이게 택자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택자. 여기 있는 거예요. 씨가. 아, 씨가. 신의 씨가 있는 거. 여기 불택자에게는 이게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고 그러면은 영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영이 물질 세계를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작용을 하죠. 영은 영의 세계잖아요. 그다음에 육은 물질 세계에 속하잖아요. 예, 예, 예. 생명은 어디서 돼? 신의 세계. 신의 세계. 사람 속에도 세 세계가 다 들었어요. 세 가지 요소가. 탁자에게는 그러면 신이 아니면 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신이 아니면 신의 세계에 못 들어가요. 네. 우리가 신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천국 가면은 저기 뭐야 저기 황금길에다가 뭐 저기 진주문에다가 저기 생명나무에다가 이게 물질 세계요 물질 세계요 영의 세계요 신의 세계 신의 세계 영의 세계만 가도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필요해요 안 해요 영의 세계 가면 집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아 이 세상 집이요? 예 필요가 없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신의 세계 가면은 집이 필요해요 그 세계에 가도 필요가 없죠? 신의 세계도 다 집이 우리 각자 집이 있잖아요. 아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물질 세계를 통해서 신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신의 세계가 물질 저기가 있나요 집이? 예? 신의 세계 집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아니 그러면은 이게 제 천사 그러면 천사 예 천사님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모호하지 못한게 멸류관 멸류관 아니 그 멸류관 세계로 이제 멸류관도 나눠지고 그러는데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으면 시집가고 장가 간다는 게 안 간다는 그건 아니지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 여자도 없어져요. 여기 세계만 가도 남자 여자 없어져요. 없어져요. 이 땅에서만 남녀가 있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시집가고 남까지 가도 안 된다고 사도계도 이렇게 막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건데 신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모형은 없죠. 모양 없잖아요.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부분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나타내는 것은 이 말씀으로 나타내는 거고 그게 형상이라는 것은 신의 본질로 볼 수 있고요. 성품과 뭐 지혜 뭐 그런 거가 닮아간다는 거죠? 신의 본질로 볼 수 있고 지혜 뭐 이게 고유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양이라는 것은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는 그걸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의 세계를 뭐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천국제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보면 신의 세계는 무형의 세계예요. 그렇지. 전혀. 네. 근데 우리가 신의 그 가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그냥 거쳐도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아니고 그게 거쳐가 있어야지. 그것은 우리 생각 이 세상에서 거처럼 편한 거죠. 근데 이 말을 하면은 힘이 빠져. 힘이 아니 아니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가면은 실제는 그 무형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근데 이런 대화를 해야 돼 사실. 예. 이런 지금 인구면 이런 거 다. 각 집이 좋지. 각자 집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집이 그 이제 왜냐면은 그거 없으면 힘이 예수 믿는데요. 욕심 없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욕심 없으면 안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영의 물질의 세계에 눈에 볼 때. 근데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욕심 때문에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욕심을 통해서 믿음을 길러가. 그래 그 믿음 첫 시작도 여러 가지 각 사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오 다르죠.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어떻게 해서 그게 그냥 된 거예요. 예. 그거는 자기 욕심이 안 들어가잖아요. 어떤 아니 그게 체험을 통해서 가기도 하는지만 이제 그냥 그걸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그 저기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때는 굉장히 자기 힘을 예. 많이 이제 딱 들어가서 보면 이제 나를 위해서 나가 거의 나를 위해서 산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가 아닌 방편이에요. 예, 예, 예. 근데 나를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아버 애들 봐봐요. 예. 그 소녀가 이제 한 18개월 됐나? 8개월인가 됐는데 지가 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며느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 다 키웠잖아요. 키우면서 보면 잘한다 박수 쳐야 안 돼요? 쳐줘야잖아요. 격려를 해줘. 그걸 먹고 잘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기 원죄를 하나님이 굉장히 심어박지한 거예요. 심어박지한 거예요. 그 지금 거쳐 질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아, 질문제요. 거기는 이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든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근데 가족자의 집이 예예. 아 근데 그것은 보여주는 거 이제 꿈속에 갔다 와서 봤다 어쨌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대부분 들으면은 물질적인 표현이에요. 저기 물질적인 표현 아니에요? 물질적인 표현이죠. 대부분 물질적인 표현이잖아요. 지옥을 표현할 때 뭐라고요? 네? 지옥을 표현할 때는 또 고통을 얘기하잖아요. 불구덩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천사가 불 속에 들어가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안 죽죠 천사는. 천사 아니잖아요. 영이 아니 영인데 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뜨겁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는 사람이 나사로 죽었잖아요. 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 부자는 어디 가고? 아브라함 부자 천국. 부자는 지옥. 아, 지옥은 아, 없어요. 불구덩이. 불구덩이인데 거기는 뭐더라? 거기는 운부 같다는 거죠. 운부. 운부가 나가면. 운부대가 운부 같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리고 저기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불러. 그러니까 그게 죽음 후의 세계잖아요. 죽음 후의 세계면 어디예요? 물질 세계 벗어났을 때 어디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체를 입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영체면 영체라는 얘기는 천사 같은 몸이에요. 천사 영체가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영체가 그런 게 저기. 얘기하고 계신 거 조금 전에 천사가 불 속에 들어가면 뜨겁다고 했어요? 안 뜨겁다고 했어요? 안 죽는다고? 안 죽었고, 아니, 천사가 뜨겁게 했어요? 뜨겁게 했어요? 뜨겁기는 뜨겁겠지 뭐 왜 안 뜨겁겠어요? 그럼 영혜석이가 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지. 우리 육체의 시계만을 꺼지고 봐요. 아프죠? 아프죠? 네, 그러면 이게 없는 거예요. 영혜석에는. 그러니까 천사가 천사니까 천사가 불 속에 들어가면 안 뜨거워. 뜨겁지도 않아. 그런데 그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그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부자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여 부르잖아요. 그런데 평생 뭐 하고 살았어요? 부자가 돈 많으니까 날마다 뭐 했다 그랬어요? 연락했다 그랬어 연락을 잔치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무슨 잔치를 했냐면 세상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세상 잔치를 한 거예요. 천국 잔치는 누가 했냐면은 나사로가 한 거예요. 부스러기. 그 부자가 값없이 버린 거 주워서 먹고 산 게 누구냐면 나사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헌대로 걔가 핥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음부에 갔다 그랬잖아요. 자기 생애를 잔치하면서 이 잔치했으니까 육적인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어라 마셔라 흥하고 울려라 했을 거 아닐까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저기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옆에서 또 비행기도 태울 거 아니에요? 태울 거 아니에요?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 육적인 행복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멸망의 삶이에요. 육의 세력에 끌려져서
자기가 마귀다는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 생애를 혼란을 태웠어요, 안 태웠어요? 태웠죠. 자기 생애를 하늘의 영광을 혼란을 태워버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을 잊고 있으면서 자기 생애가 그 고통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자기 생애를. 자기 생애가 붙어버린 거예요. 영적 천사 같은 몸을 입고 느낄 수 있는 상태예요. 음부가 장소가 아니에요. 나사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부자가 택자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의 세계만 가도 그래요. 천사 세계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돌아가시면 뭐라 그래요?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천국 가셨으면 육체 벗으면 무슨 죄인가요? 영체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영체이고 아담도 영체이고 욕도 영체이고 다니엘도 영체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사로는 나홈의 주인공을 있잖아요. 자기가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영생이 되어져 갖고 앞으로 아버지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누릴 것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낙원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둘이잖아요. 한 사람 속으로 봐봐요. 한 사람 영체를 입고 있으면서 낙원의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영광 아버지하고 행복하게 누리고 살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상태가 낙원의 상태고 그 다음에 자기 생애를 혼란 타겨버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태가 음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되시나요? 네, 조금 돼요. 많이 조금 돼요. 저 다음에 또 한번 듣죠. 아 이제 다음에 이제 근데 그것이 안 되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육체세계에 살잖아요. 죽으면은 영체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간 건 맞아요. 근데 첫 번째 하늘을 이제 물질세계 하늘 벗어나서 둘째 하늘 간 거죠. 이층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상태 있어요? 영체 상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체 상태 있다가 육체를 부활을 통해서 영체를 벗잖아요. 그럼 부활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달라요. 영의 세계에서는 다르다니까요. 그 영의 세계에서는 영광을 입고 온 거예요. 나사로가 아니지. 나사로처럼 그 우리가 생명적인 아들로 낳잖아요. 물질 세계에서 죽었던 영을 살려서 길러서 실제로 하늘의 영광을 입혀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내게 입혀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영광의 차등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방향이 엉뚱하게 갔어요. 엉뚱한가요? 바로 갔습니다. 예? 괜찮아요? 아, 저기 어디까지 했죠? 지금 몇 페이지 했죠? 몇 번 질문했어요? 52번인데 몇 번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질문 몇 번까지 했죠? 네, 저기까지 했습니다. 이름으로 1차예요. 아, 이름으로? 네. 아, 거기는 그러면 길어지니까 네. 아, 거기 놔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계획하시고.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 그리고 죽었던 영을 사망해서 살려주고 영은 살려줬어요. 영은 은혜로 살려놓고 은혜 믿음으로 살려놓고 우리가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우쳐 주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 사건이 터지면 이건 육적인 거다 영적인 거다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바로 날 수도 있고 더디 날 수도 있고. 어,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지나가버리고 생각나고 예. 어떤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할 때도 있고 어쨌든 생각나도 끌려갈 때도 있고 그 신앙의 차이에 따라서 예. 달라져요. 근데 이 싸움을 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따로 있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일날 내 속에 선을 내 속에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노라. 이번 주 주일날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중생된 세 사람이 있었지만요. 우리 속에는 악이 같이 존재해요. 그것이 비밀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해버려야 돼. 사망세계에 있는 내 육체를 인정하고 아이고 자존심 상해도 그거 자존심 올라오면 그거 잡아서 있어먹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날뛰는 걸 잡아갖고 들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산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영적인 거냐, 육적인 거냐, 하늘의 거냐, 땅의 거냐, 새 사람의 생각이냐, 옛 사람의 생각. 위의 거냐, 땅의 거냐, 하늘의 거냐.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근데 그게 복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뭐 해코자 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우리를 돕는 악한 천사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실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오셔서 실제로 사실 일이 있으세요. 계획이. 이제 우리 신앙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게 율법적인 신앙도 있고요. 율법적인 신앙은 많이 올라간 겁니다. 저기 뭐냐면은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 저기 뭐 절기 때마다 한 번씩 오는 사람, 부활절날, 맥주감사절날, 추수감사절날, 성탄절날 그때만 딱 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1년에 10년에 한 번만 딱 와. 첫 주에만. 그건 그 사람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 살고 죽고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전혀. 그러나 법도 없이 살아도 그것도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건 기다리고 인내하고 근데 법적인 사람은 막 정지하고 막 그러거든요. 도덕적인 사람들은 이제 좀 배려하고 양심적인 사람 이런 신앙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아까 했던 부분들을 그렇게 이 원리들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요. 그러면 죄책감이라든가 그럼 내 자신이 내 속에서 선을 원하는 중생된 세 사람이 있고 근데 내 속 육체 속에는 악이 함께 있느라 요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해 놓은 거다. 지금 어쩔 때는 자신의 그 어떤 자신을 내 나를 좀 많이 볼 때가 있는데 어쨌든 또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더디게 나중에 그런데 뭐냐면은 예. 지나고 나서 생각나는 예. 사고 바로 그때 깨달을 근데 바로 사건 사람 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밭들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르고 계십니다. 시간 돼서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이번 주에도 주기도문 하면서 마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해보지요. 이제 꼭 같이 안 해도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도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